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어떤 부자가 이렇게 선언한다면 그는 과연 진실한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부자의 말을 듣고 그와 결혼하기로 한다면 그 결정은 과연 진실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진리의 핵심은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주님을 사랑한다?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헌신한다? 과연 이를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그가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고 그래서 본래 있어야 할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할 인간이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시려는 것이지 진리의 핵심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물든 이곳으로부터 데리고 나가시려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병들어 있고 그 병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했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악을 전혀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악을 끼치려는 마음이 싹틀 때 이를 얼른 뽑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기 며칠 전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굉장히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기름을 주님의 머리에 부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그녀를 꾸짖었지만 주님은 그녀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고독한 길을 걷는 주님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죽음은 예감했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주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려 감사와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주님으로부터 미래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설령 그의 실패를 의미한다 해도 그녀는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감사하며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를 그때에 그녀는 향유와 함께 자기 영혼을 주님께 쏟아부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기대하셨던 모습으로 우리가 순간에 돌아갈 순 없지만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조건을 따지지 말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